지금 이제 선순위 전세권을 제가 올려놨더니 어제도 문자 왔어요. 원장님, 그 저전에 대박 난 전세권 돈 버리는 거 판결이 나왔습니까? 문자가 오고 막 연락이 와요. 유튜브로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구독션하고 자 2억짜리 여러 2억 3천짜리인데 전세가 한 2억 2천이죠. 깡통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한 1억에 떨어지면은 선순위니까 보통은 구독세나 지족세에서 선순위 인수인차가 인수금액이 1억이다 했는데 원장님은 아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은 이제 여러 2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뭐 2억짜리 선순위 전세금 못 받아 뭐 1억은 뭡니까? 인수가 맞잖아요. 구독세, 지족세 인수로 샀는데 우리 황 원장님은 자꾸 아니다 크고 여기는 대박이다 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장선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자, 일단은 기본이 이거예요. 08-41054 봅니다. 08-41054. 자, 이거 낙찰 받으면 인수가 있다 없다 그거 봅니다. 자, 이거는 피박 사건이에요. 피박. 낙찰자의 피박 사건이 부산 사건입니다. 피박 사건인데, 이거 봅니다. 사례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쪽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3,100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여기에 황씨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잘 보세요. 황인성 씨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뭐였습니까? 전세권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또뭐 있죠? 설정을 하고, 전입을 하고 이랬죠. 전입을 하고 뭐 확정일자로 뭐 자본 찍었습니다. 그러고 배당 요구도 뭐 이래 달라고 했는데 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을 먼저 하고 전입을 넣을까 했어요. 보니까 그냥 5천을 달라 이 말입니다. 달라했죠. 그럼 경매는 누가 넣었습니까? 경매는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을 달라고 강제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로 3천만 원에 팔리면은 5천만 원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2천만 원이 여러분이 인수입니까? 어찌 됩니까? 인수가 되죠? 자, 이게 3천에 팔려버리면은 전세보다 더 낮게 팔려버렸어요. 나는 5천인데 3천에 팔려. 나는 전세권 설정도 하고 전입신고도 잘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살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냥 저가 경매를 딱 가졌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죠? 그럼 5천이니까 끌려가는데 3천만 원에 만약에 내 전세보다 낮게 팔리면은 모자란 금액은 낙찰자 내놔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분명히 요번에 팔려가지고 2,900인데 5,000에서 3,000 가져가고 모자라는 건 2,000.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2,000입니다. 자, 그래서 요 판례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10년 7월 10일. 자, 위에 옵니다. 2010만 900번. 2010만 900 결정 그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 그럼 요거를 가지고 구독선하고 지족선 일반 사이트들이 전부 다 인수라고 다 하고 있어요. 인수. 막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내용이 돼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요 결정의 내용이래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아까 두개 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있대요. 적극해라는 거는. 자, 다시. 이해가십니까? 예. 전세권하고 전입신고를 두개 해놨는데, 3,000밖에 안 팔려 2,000이 못 받았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있다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이 사건은 요런 사건 때 이제 경매를 이렇게 당하고 이런 사건에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용보증금 경매를 했죠. 가만 잘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합니다. 그럼 요때는 이게 맞아요. 자, 맞는데 하나 더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판례. 자, 빠르게 줄치라는 거는 요 해놨죠. 요 해놨 요 요거는 요거는 화살 표시로 아주 불리한 판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더러운 판례, 이 말이다. 더러운 판례. 더러운 판례.
인수가 생기니까 안 좋은 판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좋은 판례 요겁니다. 좋은 판례는 대구를 잡습니다. 07-11477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돈 벌이라고 하면 이거 잘 봐야 돼. 대구 사건이 대박 사건입니다. 대구 사건이. 자, 봅니다. 대구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대박 사건이고, 부산 사건은 피박 사건. 자, 쉽게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라고. 자, 대구는 대박 사건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래요. 빌라가 이게 6,500짜리 2,700에 떨어집니다. 2,700에 떨어지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잘 보세요. 세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성이 봅니다. 세입자에. 자, 우리의 세입자는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자, 이렇습니다. 5,500을 주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10% 주고 90% 주죠? 자, 잔금을 주면서 그날 전입신고도 그 이사도 합니다. 하면서 전입신고도 동원서 하고, 또 법무사 불러서 요게 내가 위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전세권까지 해둬라 하고 양 쌍카를 지었어요. 아시겠어요? 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아주 타이트한 사람이죠. 아주 정말 안전장치를 두 가지 다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전세권까지 법무사한테 비용을 한 40만원 물어가면서 집주인 보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인감증명서 유소 이래가지고 또 이 사람은 다 했습니다. 자, 이랬는데 아니 어느 날 이게 연락이 안 돼. 이 소유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건지당이 잡히고 이래갖고 난리가 나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병찬 씨가 경매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넣어요. 자, 경매를 닦아 였습니다. 경매를 였는데 5,500 돌아 이랬는데 돌아 했는데 낙찰은 지금 얼마 됐죠? 2,700 돼서.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우지됩니까? 모자라는 금액 낙찰한테 달라할 수 있습니까? 아, 요 인수를 해놨는데. 자, 요번에 2,700 팔렸으니까 요 가지고 세입자는 반밖에 못 가게 나머지 반은 인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 된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행방 불명되고 전세 나가는 게 안 좋아. 지금 그러면 전세권 한 거는 뭡니까? 간단한 거는 경매 넣으면 되죠. 그냥 쉽게 넣으면 되죠. 전세권 설정은 바로 경매 닦아 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전세권 경매 넣었어. 근데 절반에 팔려서 그러면 우리 최병찬 씨는 낙찰자한테 인수다 그거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잘 보고 설명하세요. 여기 구독선이나 지족선 인수로 해놨어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대요. 우리 법원의 판결은. 자, 법원의 판결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 써놨는지 요거 대박 사례 잘 봅니다. 인도 명령 대상한다 써놨는데 봅니다. 대구에서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 전세권자입니다. 자, 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세권은 피신청하는 거는 이제 이게 항고인 처음 이래 됐어요. 구독선처럼 인수라 했어요. 인수라 해가지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렀습니다. 치렀더니 우리 구독선의 예상 배당패대로 인수가 돼갖고 인도 명령이 기각됐어요. 낙찰자가. 그래서 아이고 기각됐네 이래갖고 이제 항고를 합니다. 항고를 해가지고 그때 설명입니다. 자, 이러다면은 우리 요 세입자 있죠. 여기 항고인 우리 낙찰을 받은 요 피신청 세입자 이 사건 전세권은 2005년 근기네 우리 피신청 낙찰자 피신청 누굽니까 이게 항고인 낙찰자다죠. 낙찰자의 전세권은 이 피신청 이 사건 전세권은 본게네 2005년 10월 11일에 주임법상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크는 것은 그 다음 날입니까? 그 날입니까? 2005년 10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2005년 10월 12일에 발생한다. 그죠? 그럼 이 사건 전세권에 계해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신청인이 부동산 낙찰받아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보다 후순위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우선 배제권 소멸했다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낙찰자의 신청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비신청인은 여기 신청인 누구죠? 신청인이 낙찰자 아닙니까? 항고인 여기 항고인이 되죠. 낙찰자가 항고인이고 낙찰자가 항고인이고 비신청인은 여기 임차인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이고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서 부당함으로 이를 취소하고 비신청인 전세권자 세입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의로 할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최희정 김주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낙찰자 이기 따라합니다. 인수를 안 해도 된대요. 자,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재항고 돼가지고 아까 세입자가 또 꼽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요거는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2심 사건을 여러분 판결을 보면 됩니다. 되는데 결론이래요. 결론은 보면은 자 대구 사건 잘 보세요. 결론은 이제 결론은 아까 써놨 건데 판결을 내놨는데 여기에 있는 전세권도 하고 전입도 했다. 자 이런 거는 지가 경매를 넣었다 하면은 말소 기준 걸려 차야 됩니다. 말소 기준은 뭡니까? 요게 말소 기준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말소 기준 걸리고 이 같거나 같은 날이나 뒤로 빠져버리면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 날짜가 2005년도 전입일자가 2005년도 10월 9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같거나 뒤로 빠지면은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이 없다 판결 아까 2심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대박이고 요리되는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인수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인수가 발생이 안 한다면 인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요런 게면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럼 아까 우리 부산 사건은 지가 경매된 거 아니죠? 경매를 당한 겁니다. 시용부에서 당할 때는 인수가 생기는데 지가 경매 넣을 때 요런 사건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하나 더 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고 대박 사건 요거를 대구 사건을 잘 보시면서 또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2심 결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1심에서 똑같이 여기에 낙찰자가 기각 당해버렸어요. 인도 명령에서. 자, 이 사건에서 자 봅니다. 그제 요거 봅니다. 19회 5200. 여러분 요것만 잘 터득을 잘 해도 아마 돈을 좀 많이 벌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자 한번 봅니다. 그제 장평동의 아파트 기면 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금년 2020년 1월 달에 공인중개사 협회 경남 지부에 제가 2006년도부터 14년 동안 매수 신청 대리 실무 전담 교수입니다. 실무. 그럼 뭐 교수가 한 6명 달아붙는데 제가 14년 동안 계속 강의를 갔어요. 14년 동안 가면서 투표를 하면은 제일 인기 강사가 쟤입니다. 실무를 해주니까. 돈 버는 이런 것만 이야기해주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걸 설명했어요. 아까 대구 대박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그때 한 80명 정도 들었습니다. 1월 달에. 들었는데 또 대구에서 오신 분이 그날 또 들었어. 들으면서 이제 요거를 자기가 비슷한 거를 찾아냈어요. 자 이겁니다. 한번 봅니다. 전용이 25평인데 1억 2천백이나 받았는데 실제 시세는 이게 이 거제 장평동인데 올라왔고 2억 한 2천까지 올라왔어요. 한 1억 정도 싸게 받은 겁니다. 사실은. 자 받은 건데 한번 봅니다. 사건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은 전세권자하고 어떻습니까? 전입자하고 같죠? 2억 그러면 똑같죠? 또 경매를 보자. 누가 넣어? 경매 누가 냈죠? 전세권 넣었죠? 넣고 날짜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대박 사건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아까 판사가 3명 도장 찍었어요. 2심 결정에 제만 도장 찍은 게 아니고 판사 3명이 맞다 크고 답을 준 겁니다. 요게 말소 기준 등기다 이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건재당 보시다. 건재당. 자, 건재당이다. 그러면 여기 경매 들어가면은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 날이죠. 6월 30일 날 공 24시가 되니까 이거는 은행 설정보다는 은행 설정은 공 9시고 우리 대항력은 요거는 0시. 그죠? 6월 30일 24시니까 결국은 이거는 넣습니다. 군번이. 요거는 공 9시고 24시고. 자,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이게 얘로 낙찰이 얼마 되나? 그러면 1억 2천에 한 1억 작게 됐겠죠? 자, 작게 됐는데 우리 구독시이나 지족시을 보면요. 항시 올랐어요. 자, 봅니다. 뭡니까 지금? 인수에 났죠? 자, 그럼 우리 지족시원 가봅시다. 자, 지족시원을 한번 가봅니다. 지족시원. 자, 지족시원에 가서 이리 보니까 사건번호 몇 번이죠? 내가 못 내겠다. 자, 지족시장은 사건번호 자 불러보세요. 2000 장평도 사건 2019 5200 자 봅니다. 5200 있네. 자 봅니다. 자 5200인데 자 이거죠 이거 1억 2100 요거죠. 자 우리 지족시장은 인수가 있다 없다 하는 거 한번 봅니다. 지족시장에 쭉 써놨어요. 낙찰이 1억 2100에 됐는데 선수는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말이에요? 자, 인수로 써놨어요. 자,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종료까지 배당하면은 관계없이 소멸되고 하지 않으면은 인수.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이 사건의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소멸 배당을 시한 것으로 되고 매수인이 인수한 전세권은 없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2억 2천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때는 배당과 같이 모든 것에서 인수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권리 분석에 보면은 인수가 있다 없다 봅니다. 자, 요번에 낙찰이 1억 2100이 되면은 1억이 인수가 되고 결국 선생님은 2억 2000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인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럼 지족시장 구독시장 인수를 했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자꾸 인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구독시장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1억 2100에 낙찰되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인수가 이러겠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아니다 이 말이다. 아니다. 인수가 아니다. 그러면 인수가 아니면은 낙찰이 땡 잡는 거죠. 1억 버린 거 아닌가 싶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1억을 버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인도명령 신청했어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을 가보면은 여기서 배당이 끝나서 안 나오네. 자, 인도명령이 지금 있는데 그때 해놓은 것이 요겁니다. 인도명령이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보면은 인도명령. 자,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 이 번호 들어가면은 요 낙찰자가 기각당했어. 기각.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기각당했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이, 요게 이제 낙찰자 미스터 조한테 전화했더니 왜 기각당했느냐 했더니 법무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요분도 경매를 한 25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얘기했는데 법무사가 우리 그냥 인도명령 신청 있죠? 비키주기 바랍니다. 그럼 한 줄짜리. 그거를 넣었대. 판례를 안 넣고. 아까 우리 대구 사건에 판례 있었죠? 아까 판사 3명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언급을 하고 했는데 그걸 안 넣었대요. 그래서 기각당했대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적시한고 해야 되죠? 적시한고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창원지방법원 가서 정보에 가서 그래서 나의 사건을 제가 검색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3월 13일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지금까지? 지금 벌써 6월 23일에 뭐 석 달 지냈는데 왜 안 나올까? 그러나 기각할 것 같으면은 5일 만에 나옵니다. 기각해갖고 막 돌려보냅니다. 예로 통영지원에서 사건이 1심에서 기각당했죠. 인도명령. 그러고 이리 와서 본원에 갔어요. 본원에 2심으로 왔는데 기각할 것 같으면은 바로 보자마자 그거는 5일 이내에 기각해갖고 날아갑니다. 통영지원은 다시 서류가 통째로 가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석 달 동안 지금 있다 그런 것은 아까 판결문 있었죠.
판사 3명 선거 그거 쓰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적시한고 할 때는 이제 대구 사건의 그 판결문을 넣어가지고 신청했어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답이 안 나.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인용 이래 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내 말이 맞다 말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두 분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구독선하고 지족선에 이 권리분산 3당사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대로 붙어도 누가 이길까? 이대로 붙어도. 어? 원장님.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는데,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한번 봅니다. 19-803이 봅니다. 이 거제가 있는 게 많이 나오네. 그죠? 거제에 보니까 19-803이란 봅니다. 여러분이 원장님을 많이 신뢰하시는데. 자, 봅니다. 이 사건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봅니다. 2억 2천에 팔렸는데, 자, 요것도 우리 거제죠? 이 통령이네. 아까 그는 거제고, 이건 통령이고, 바로 옆집입니다. 자, 요거 뭐, 우리 미스터 임 어떻습니까? 전입 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경매도 넣어주고, 이랬죠? 그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대구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 낙찰을 여기 보니까 2억 2천 큰게 세입자가 받아 비싸. 안 받으면 좋았는데. 그죠? 안 받고 자꾸 떨어져 놔두면 좋았는데 세입자가 지가 방입찰을 해버렸어요. 하고 그러면 세입자는 낙찰받고 뭐 해야 됩니까? 자기는 낙찰받고 상계 신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각물건 매수 문건 송달해 보면은 세입자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차액 지급 신고서를 냈다 하는 것은 2억 2천 세입자가 상계 신청해달라는 말입니다. 상계 신청. 그러니까 이건 방입찰에 대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2억 2천에 안 팔리고 예로 예상배당표 봅니다. 예상배당표에 지금 팔리기 때문에 상계 신청은 끝나는 거죠. 지가 이제 거의 낙찰받았으니까 만약에 이게 1억 2천에 팔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에. 이리 팔려버리면은 적용하면은 이리 인수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인수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이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강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니다. 이제, 요런 걸 또 조심해야 돼. 이건 또 뭐고? 19-746년 봅니다. 이런 사건이 많아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하고 전세권 했다가, 깡통 전세나 등등 해가지고 막 겸해 인수가 많아요. 세입자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거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억 7,600인데 7,700 낙찰받았어. 자, 여기 보면은, 다시요. 세입자가 전세권도 하고, 하루 늦어요, 또. 늦어요? 늦고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1억 5천인데, 이렇게 하루 늦어요. 그럼 여기 말씀 드린 게 맞죠? 맞다고 보면은, 요거는, 예로, 금액이 1억에 팔리면은, 5천이 인수다, 인수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낙찰 얼마 됐습니까? 7,700 팔렸죠? 그럼 상당히 7,700 팔렸고, 1억 5천짜리인데, 7,700에 이렇게 팔려, 절반 가격에 팔렸으니까, 요 세입자는 낙찰자는 좋은 기면 나쁜 기면 그죠? 좋은 거죠? 낙찰자 울산시의 한상주 누구? 세입자는 아니죠? 아니네. 명자 언니가 아니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인수가 되느냐? 구독신 인수해놨어. 이게 맞느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예? 아까 대구 사건 판결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7,7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가 1억 5천짜리를 지는 7,700 샀으니까 싸게 다 산 겁니다. 인수가 없고. 그럼 이런 거 차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송아씨가 물어보더라. 19-1197을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것도 대구네. 대구의 대박 사건 똑같은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가 2억 1900짜리가 2차 갔어요. 2차에 70% 해갖고 2차 1억 5천에 6천 7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세입자가 1억 7천에 1억 7천에 자, 전세자 똑같죠 지금? 아까 대구상 똑같죠? 틀린 하나도 없어. 자, 경매를 또 누가 넣었죠? 누가 넣었노, 경매를? 자, 경매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지가 넣었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지가 전입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다 했으니까 1억 7천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인수가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인수가 아니고 요거도 인수가 아닙니다. 이래 할 수 있겠죠? 예를 이게 1억 정도 팔렸다 치자. 예를 1억 정도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인수 맞습니다 이거. 왜 맞느냐? 왜 맞느냐? 여러분 요거 안 봤죠 이거? 자, 요거 보니까 우리 사법부장께서 뭐라고 떠들어놨냐면은 한번 봅니다. 자, 이상하 씨는 권리 신고 뭐 등등 했단 말이죠. 자, 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겸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일자는 2002년 10월 30일입니다. 보증금 1억 7천 중에서 6,5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정액이 됐는데, 정액 대부분 확정 일자는 뭐 그때 갔다. 자, 오늘 뭐 내용은 똑같아. 1억 7천이에요. 자, 그러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 배당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해 가지고 인놨고요.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자, 뭐라고 한다고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 안 되면 인수 안 돼요. 이거는 인수 조건을 달았죠. 인수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조건을 달면은, 자, 공부 좀 더 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가압류가 있는데, 원래 2003년도 신법이 생기기 전에 할아버지 가압류는 인수라 했어요. 그런데 2003년 신법이 생기면서 할아버지 가압류는 소멸다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공매에서 할아버지 가압류 인수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공매에서. 자,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인수 조건을 붙이면은 그냥 인수를 본다 이겁니다. 그럼 요것도 인수 조건을 열어놨죠. 그럼 아까 우리 본 거하고 틀립니다. 아까 본 거는, 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낙찰받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좀 전에 우리가 두 개 본 거 있죠? 여러 중국 같은 거, 이거. 요거는 인수를 조건을 붙이냐 봅니다. 이거는 대박이 했어요. 대박이 했는데, 요거는 인수 조건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어디 하면 됩니까, 이게? 여기 있죠? 여기 가니까 인수 조건이 있느냐, 그러면은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요. 알겠어요? 조용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매화문에서 시끄럽게 쓰라는 거는 문제 있다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한번 모르겠다. 네, 질문입니다. 예. 전세권을 가지고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고 금방 경매 넣었을 때 말입니다. 예. 전세권보다 전입일자가 바로 앞선다 그러면 그거는 못 받는 거는 100% 다 받아냅니다. 납세자한테. 그거는 자기가 경매 넣더라도 예예. 예. 전세권으로 경매 넣더라도 인수를 받는 거. 그렇죠. 모자란 거면 받는 겁니다. 갔거나 전세권하고 전입일자 갔거나 뒤로 빠져버리면은 무조건 소멸인데, 아까처럼 사법보장안이 인수 조건을 달면은 인수로 봐야 된다 이라입니다. 이해가죠? 이제 대강 이해는 가죠? 네. 이제 모르겠다 하면 할 수 없다. 이제 재수하면 돼. 재수강. 재수해도 모르겠다 하면 삼수하면 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잘 모르면은 유튜브가 많이 해놨어요. 내가 한 10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있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지역권 하기는 이제 좀 그렇고. 자, 10분 쉬겠습니다.